노래 부르고 싶으세요? 바로 거기 2분, 1분 거리예요. 다 대면하게. 다 됐지. 여기 이제 전화해서 예약해놓고 그 다음 이제. 예, 예. 그럼 바로 우리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 회장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모임에 있을 때 그동안에 그 우리 회원님들이 아니 내가 오늘 내겠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내지가 또 그럴 분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식대 회비 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제 욕심으로 봐서는 어차피 그 식대 만을 했는데 어디 가나 그 모임은 이게 10대 정도는 내거든요. 그래서 그 이 마늘을 걷고 나서도 또 그럴 때도 있었어요. 마늘을 걷고서 누가 오늘 내가 사겠다 하면은 이게 후원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후원의 계좌로. 그래서 이건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이걸 그냥 모임 한다고 해서 10대 만에서 마늘을 걷어가지고 후원금을 넣어주고 만약에서 내가 식사물 사겠습니다 하면은 그분한테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래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그냥 만을 걷지 말고 누가 사겠다면 하던지 아니면 만은냐 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왜 그러냐 12만원인데 18만원이 어디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보충 한번 해주게 말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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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해하고 있어요. 예예. 예. 근데 어느 같은 경우에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예. 옛날에도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회비는 만 원씩을 내고 식대를 내가 내겠다 해서 그러면 고맙게 우리가 그분 그 식대 내는 걸로. 그래서 이건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한 사람 12만 원 주는데 18만 원 언제나 부족거든요. 그럼 이게 누가 낼 건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 돈이 왜 났냐? 전에는 그 추천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게 밀려서 금년까지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낸 돈 100% 돈을 그 추가로 걷지 않아도 추천하면 다 줄 수가 있는 돈이 모아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느냐. 나는 그냥 회비 많은 회비 나는 대로 걷고 누가 내면은 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 또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분들은 자기 또 성의도 있고 뭔가 한 번 좀 내고 싶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그렇게 해오셨죠. 그렇지. 네.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가 우리 총무도 이상해 여성 부총무도 싹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 많으시고 걷으세요. 자 우선 걷고 아까 그 단체 사진 못 찍었지? 찍었고 오늘은 이제 전남으로 걸으세요. 그렇게 많으시죠. 그래가지고 후원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만원씩 준비하세요. 무슨 회비 만원씩 걷는 거는 이게 걷는 사람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만원씩 그런 사람 없어요. 응? 아니 여기서는 다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회비가 아니고 식대. 식대가 그건 아니에요. 식대라 그래요. 식대라 말아. 식대를 걷지 마시고 식대는 회비에서 돈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부회장님도 알다시피 식대는 식대고 회장님 회비는 걷었어. 회비 이미 회비는 다 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건 그냥 식대 그러는 거지. 식대 보지 마시고 식대인데 식대는 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얼마나 식대를 내는데 누군가 내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지. 그럼 식대 멋있게 걷다 하는 거 없다는 거죠. 그 회장님 식대가 멋있게 돌아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어, 다 좋은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또 회계를 낸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네. 근데 12만원 낼 때 18만원 누가 낼 때 회장님 아, 그거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회원이 많고 회비 내는 회원이 많은데 저도 작년에 연회비 내고 추천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추천을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안 하는 분이 12만원 내고 또 다른 분들 12만원 낸 게 남아 있어요. 그 돈 갖고 고침이 된다고 지금 회비도 충분히 된다고 하셨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금년은요. 금년에는 그 식대를 아 이게 안 내는 분이 있으면 식대 내야 그렇죠. 그렇죠. 안 낼 때는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내는데 그런데 금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연예비 낸 분들은 다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회장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여기서 돈을 또 많이 걷어 모양새가 이상해요. 멋이 없어. 저도 고문님 말씀하셨어요. 사람통상 이미지가 좀 그래요. 그런데 돈은 옛날에도 그 후원금에다 늘 자기가지고 거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랄 때 그래. 근데 지금은 회장님 나는 충분하게 하셨으니까 그래. 돈을 모이는 사람도 아무 사람도 있어. 실제로 멋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기본이야. 근데 여기서는 내실 분 없을 때 멋있게 건데 그런데 내실 분 있을 때는 그렇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그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그 오늘은 어차피 이전미 씨가 이게 처음 와고 저 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을 그 만난 게 자기가 좀 식사를 내겠다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우리 회원들한테 대단한 부담을 안 주려고. 아니 그래도 잘 하고 싶은데 그래. 사람이 그거 사람이 그건 아니지. 잘 지인 거리에 하는 거는 10만원도 아니고 10만원 안 좋아요. 회장님 잠시 저기 이 집이 오늘 쉬는 날인데 더 좋은 데 있어요. 토요일인데 근데 가정식 백반 또 맛있게 하는 집이 또 있어요. 좋죠. 네, 그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기는 전화번호 모르니까 예약은 안 되고 거기는 가서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12시 반 됐나? 12시 됐어요. 12시예요. 자,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시간이 다 버티시죠. 노래 한마디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은 분. 아니, 그 회장님이 한잔 하셔도 따라가지. 노래하시라고 해야 되나? 30분 남았으니까. 노래하시라고 해야 되니까. 회장님이 먼저 테이프를 부르고 한 번도 안 했던 거 아니야? 먼저 회장님 먼저 테이프를 박수 해야지. 노래는 밥 먹고 와서 그래. 같이 다 같이 그냥 밥 먹고 와서 시간 없어. 왜? 나와서 같이 해야 돼? 그럼. 그러면은 노래하면은 좀 잘하시는 분이야. 아니야 못하니 괜찮아. 오세창 부회장님이 잘해. 회장님은 먼저 하시고 부회장님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회장님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네. 아니요 밥 먹어야 노래. 회장님 기사예요. 기사는 다른 걸로 찍어야 되는데 회장님 밥 먹고 놀다 갑시다 그러면 그래 갔어라고 가고 예 잠부셔도 식사하고 부모님 가세요 가실분은 가고 뭐 그러니까 지금 조금 하시다가 그럼 또 일단 하면 되지 간단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해요? 우리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도 가지고 아유 그게 볼펜 그저 가만있어 아까 그저 이씨
그리고 이제 증서 있죠. 이경자 증서. 이경자 네. 이제 이렇게 아무 차이가 없죠. 그렇습니다. 친구차 사실입니다. 아니 도장이 있는데 아침에 내가 찾다가 왔어요. 그거 하나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또 하나. 보단이 있어 차들이 나올 거야. 아침 내내 회장님 먼저 한 곡 하세요. 회장님 한 곡 하세요. 회장님 하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오래 되셨으니까 하셔야지. 노래는 매일매일 하셔야 돼. 매일매일. 그래야지 건강이 좋습니다.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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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마이크를 오랜만에 잡으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좀 잘 나갔을 때, 저 팔레스호텔의 궁전홀에서 우리 그 구면, 동원고 구면대학 노래자랑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저 관공서 있을 때 관공서 대표로 나와가지고 부른 노래가 그때 당시에 현우이 보고 싶은 얼굴이 그때 좀 유명했었는데 여자 노래인데 그걸 내가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것뿐이네요. 현미 노래. 보고 싶은 얼굴. 근데 이거 뭐가 나와 있는데 이거 나오죠? 여기 앞에 근데 어디 나온 거야?
Yeah.
먹어야 한다니까. 아, 예. 아,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저는 진짜 혼자 웃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한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이제와의 마음 속에 찾아를 보셨네 나의 사랑을 믿나요?
깨끗이 씻어드릴게.
않나요? 당신의 사랑 제가 5만원은 우리 김용우님 반지도 해주시고 수고하시니까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쓰겠습니다. 네. 다시 식사하러 가시죠. 갔다 와서 다시 또 노래하시고 놀. 아이, 못 들은 노래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두 분만 더 하고 갈까요? 일단 가시는 분들은 못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빨리 나오세요. 두 사람 노래도 들고 가셔야 돼. 두 분 노래 들고 가시고 싶어요.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셔야 돼. 언제 도착했어요? 제가 가야 돼. 그래, 나도 갈래요. 이어서.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쁜이가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꽃이다, 우리 사랑받고. 아니, 사랑받고 내가 걔가. 가수가 부르고 난 뒤에 제가 노래 부르니까 달라요. 한 무대 들라고 열심히 지금 나가고 있어. 우리 사랑방 대학회는 사랑으로 응대했습니다. 사랑으로 응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전문가는 제가 뽑을라요. 아, 아니 목소리가 너무 역시 우리 수업과 다 아주 그냥 재능이 많았을 때 뭐 되면은 내가 시키는 거. 갑시다. 잘 들었습니다.